네, 보신 것처럼 오늘 인사청문회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최정호 후보자가 보유한 세 채의 아파트였습니다. 야당 의원들은 투기 목적이라고 지적했고 최 후보자는 실거주 목적이라고 반박했는데요. 황인표 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황 기자. 네. 네, 우선 오늘 청문회는 송구하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게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냥 국민 정서에 맞지 않아서 송구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였어요. 뭐 뉘앙스만 보면 좀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. 그 송파와 분당 아파트의 이 세종시 아파트의 분양권까지 갖고 있는 최 후보자는 청문회 인사말을 통해서 이 부동산 투기 논란에 대해서 먼저 사과했습니다. 들어보시죠. 부동산 보유 등과 관련하여 질책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무거운 심정으로 받아들이며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. 야당 의원은 최 후보자가 실거주도 아닌 집을 여러 채 가진 것 자체가 투기라고 주장했고 여당 의원은 시세 차익을 바로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맞섰습니다. 퇴직을 앞둔 시점이었기 때문에 투기의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세종시에서 64평형 펜트하우스를 청약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2003년도 그 당시에 주 미국 대사관 건설 교통하러 나가셨단 말입니다. 네, 그러고 3년을 계셨어요. 그러면 분당 집도 지금 비어 있는데 또 그 상태에서 또 잠실 주택까지 사야 될 자식들 교육 때문에 미국으로 가 계시면서 이걸 샀겠느냐. 그리고 지금까지 15년 동안 한 번도 거주한 적도 없고. 그래요. 16년, 20년이면 그게 잘못한 건 아니에요. 예? 예, 그래서 만약에 아마 이거를 후보자께서 팔았으면 이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했다고 또 그랬을 겁니다. 네, 여기에다가 논문 표절과 관련된 의혹도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이 나왔습니까? 그 최 후보자가 한 연구 보고서에 쓴 논문을 나중에 박사 논문으로 거의 그대로 인용해서 썼는데 자기 표절이다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. 이에 대해서 최 후보자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. 들어보시죠. 25페이지 중에 24페이지를 다시 말해서 한 장을 제한 나머지 전체를 베꼈었습니다. 박사학위 논문의 하나의 부분으로 제가 작성해서 이제 국토연구에 게재한 걸 이쪽에 했는데요. 이제 인용 표시는 했습니다만 여러 부분에서 좀 미흡한 점이 알겠습니다. 있다고 그러면 생각합니다. 네, 그런데 좀 뭐 청문회에서 보고서 채택이 안 되더라도 뭐 정부에서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는 있기는 네. 합니다만 어쨌든 저 후보자 입장에서는 좀 호되게 신고식을 치른 셈이네요. 그렇습니다. 뭐 어느 정부에서나 장관 후보자에 대한 투기 요구는 있었고 뭐 집이 여러 채인 장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. 하지만 이번 정부의 이제 부동산 정책이 다주택자가 집을 팔도록 겨냥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분양권까지 모두 세 채를 갖고 있던 최 후보자가 문제가 됐던 것이고요. 더구나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이 국토부 장관이라는 점이 이번에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. 앞서 김현미 장관도 거주하는 일산 집 말고 경기도 연천에 다른 집을 동생에게 팔아서 겨우 그 다주택자라는 그 타이틀을 떼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. 이 최 장관은 오늘 인사말에서 30년 공직 생활을 통해 갖게 된 확신은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지 않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요. 다주택자라서 송구하다 이렇게 말한 최 후보자가 앞으로의 주택 정책에서 어떤 공감과 신뢰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앞으로의 정책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황 기자 수고했습니다.